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나는 저곳 오르고픈데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었는데 막상 그곳에 다다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쓸쓸한 실패가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나 싶어 다시 용기 내어 그곳에 다시 달려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하면서 인간의 가슴 속에 남겨지는 것이 절망감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나 성인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 만나 결혼을 하며 꽃 같은 자녀들을 선물로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그게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또 절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슬픔들, 기적 아니고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의 삶 꼴짝꼴짝이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시는 것 또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뒤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인정될 때 용기 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4대 암이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앓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큰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도 너무너무 암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닉슨 대통령 때 1971년 때 너무 암 발생률이 많아서 국가가 나서서 이 암을 막아보자고 국가가 지원하여 암센터를 건립을 하고 국립암센터 군위에서 정말 최고의 의학자들을 불러들여서 연구를 하여 암을 예방해보자고 애를 쓰고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했어도 그 해부터 시작돼 더 많은 사람들이 암이 발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잠 베일 교수는 암은 고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간단하게 안 걸리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누가 깡패 만나고 싶어서 만나나?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리나? 누가 내 인생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집니까? 내 힘에 관계없이 나보다 힘센 어둠의 세력들이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릴 때마다 우리는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잡히는 것이 저주고 질병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내가 암에 안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악한 사람 만날까 두려워하고 내 자식 학교 갔는데 나쁜 친구들 만날까 두려워하고 조금만 퇴근을 늦게 하면 왜 이렇게 안 오나 막 문자 치고 야단이야. 또 귀찮아가지고 남편 문자 그냥 닫아놓고 있으면 막 열이 오르고 막 별 상상을 다 합니다. 막 이게 뭐 잡혀갔냐 죽었냐 살았냐 이게 왜냐면 마음이 왜냐면 세상에 나도 모르게 두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차도 없는 시절 전화도 없는 시절 무소식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아멘합시다. 근데 요즘은요 문자 내려가 10분만 답이 안 오면 막 또 막 혈압이 오르잖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안한 세대예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 이 사회는요 위험하고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님께 다가오신 사람들의 모형을 보면 부자들이거나 존차당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고 온 분들이 아니고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리고 실패하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 수가 수만 수천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 기적을 바라보며 온 거예요.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었어. 이 죽음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싶었어.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 나도 남처럼 웃으며 살고 싶었어. 주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가난교회에 다니는 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딱히 뭐 특별히 못 배우거나 가난하거나 그리고 뭐 문제가 많거나 그렇진 않을지라도
여러분 다 한두 가지 곤란 문제들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마음 말이야. 가지고 있어도 배고픈 마음. 어? 할렐루야. 옆에 앉아있어도 외로운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네.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질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막연히 다가와 내 영혼을 울리는 슬픔들,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할 두려움들, 그리고 내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혹시 그게 다가와 지금은 나의 웃음을 빼앗아갈까봐 말도 안 되는 걱정들, 그런 것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만 조금 더 생기면 그 돈이 위로가 돼가지고 괜찮겠다 하는데 어디 돈이 가만히 있습니까? 훅 날아가면 막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여기 없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생애의 30년을 끝내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33년을 사셨는데 그분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을 기록한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이겨내고 나의 제한된 삶을 이겨내고 내 불행을 이겨내고 가난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잠 못 이루던 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환한 웃음 띈 얼굴로 주무실 수 있는 평안, 그리고 내일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세상을 내딛지 못하며 어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속에서 주저앉아 있으며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용기 내어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 말이야. 그게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만이 모였던 집단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우리의 몸을 내어들어 도구로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너무 사회와 과학이 발전되어서 딱히 주님의 기적이 없어도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을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어둠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홀로서 주님의 손길 놓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다급한 현실 앞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찾아 나온 것도 아니고 옷을 찾아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빵과 옷과 세상을 구하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의미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 여기 왜 왔느냐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구경하려느냐고, 배고파서 빵 얻어먹으려고 왔느냐고. 주님은 굉장히 아픈 가슴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왔습니까?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건 작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을 왜 체험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서
아론과 더불어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금딱지들 만들어가지고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모은 금으로 빚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신 앞에 철을 했던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모세는 분노하고 십계명은 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는 것을 좋아야 봐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뜨고 또 뜨고 씻고 또 씻고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존하신 하나님.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은 있고 논리는 있는데 역사하는 현실이 없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오셨으면 친구처럼 들어붙어 웃음 짓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게 살며 가난에 찌달리고 실패에 얼룩졌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움츠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증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불행과 가난과 저주에 쓰였던 모든 사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고 이제 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고 벌떡 일어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용기가 들어오고 자신감이 들어오고 나도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 나 행복해질 수 있다, 모든 어둠의 사슬은 내 끊어낸다 하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내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볼래 해볼래 8시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한 분을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얼굴이 보이는 거야. 어디 갔다 왔어요? 외국을 잘 다닌다는 소식을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야. 어디 갔다 온 게 아니야. 방콕에 갔다 온 거야. 방콕을 몇 달 동안 갔다 온 거야. 그동안 제가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럼 왜 왔어요? 그랬어, 내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꿀밤 확탁 때리려고 하다가 잡았어요. 사람들이 볼까 또 폭행한다고 시켜. 목사님, 죄송해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족속들은 마음이 아파야 교회에 나와. 슬퍼야 교회에 나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으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교만한 얼굴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육체가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야 가치라면 그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쾌락에 취해 죽음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들의 브레이크를 누가 잡아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 얼룩진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라. 여러분, 그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하는 도구라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부터 인생 변화시키고 여러분부터 축복을 받고 여러분부터 파릇파릇 살아나서 그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름다운 얼굴로 햇살처럼 비추이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서 어둠에 붙들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야 봐라, 나 옛날에 니보다 못했지 않느냐, 근데 내 교회 가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야 니 정신 차리고 나한테 교회 한번 와봐라, 이게 기적이지. 니나 교회 가라, 니 같은 사람은 내가 안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몰아줬던 사람들 중에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질병 몰아내고 기적을 보여서 가족 구원하고 친구 구원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not history, my story. 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요 10시 예배 때 황은은 집사님 이야기를 해서, 남편은 남편이 10시 예배에 왔었어요. 그 애기 이야기 내가 했어. 처음으로 내가 했어. 그래, 그렇게 화상, 감염성 화상 질병, 이게 이제 낫는 것을 조 집사님이 봤죠? 그랬더니, 네, 그래, 얼굴이 퍼지면서 봤다, 이 말이야.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그런 거 못 보다가, 주님 앞에 병은 안 데리고 가고, 응급실 안 데리고 가고, 교회 와서 기도 딱 받았더니, 그날 밤에 깨끗하게 고치는 걸 보니까, 교회 안 나오겠어? 옛날 같으면 여행 갔어. 내가 잘 알아요. 이 강이 부르고 바다가 부르는 날 왜 여행을 안 갔겠어? 어? 그런데 주님 살아계심을 알고 봤더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봐봐요. 따라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딸랑딸랑하면서 딸랑이 예수 쟁이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 저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야. 아멘.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적의 사람. 가난교회 나오면서 기적을 못 일으키면 그 북한 사람이야. 어? 이제 좀 있으면 통일되면 북한에 가난교회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다 몰아내 버릴 거예요. 그리로 가든 가서 교회 세우라고.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 오거나 교회 옮겨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건요,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일하는 것마다 다 기적이에요. 그럼 교회가 기적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냉엄하게 따지면 그 교회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대치하고 있느냐? 윤리와 도둑이 대치하고, 종교 논리가 대치하고, 전통과 문화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식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을 많이 하고 웅장한 물건을 만들고 그게 타락한 종교들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뭔가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래 사막에서 말씀을 치려도 기적은 일어났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치려도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나안교회가 기적을 끝없이 일으키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적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 합시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십시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유대 잔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의 양과 맛이 그 잔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건 잔치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개입되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인척 중 누군가가 결혼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간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위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린다고 해서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여 무슨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다 이러면 안 돼. 그냥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예수님 여자여를 좋아하는가 봐자. 그러니까 뭐 여자여.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말하지 않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 있을수록 존경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면 무시하고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면 더 존경한다는 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멘 존경해야 돼. 어머니는 자기 육신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가족들이면 여러분 봐봐요. 장로가 되면 장로님으로 대해주셔야 돼. 당신은 장로는 장로지, 교회에서는 장로지, 집에서는 내 남편이야 이러면 안 돼. 또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네. 응? 니는 이 거야 아니야. 주님께 들어지는 그 순간 내 게가 아니고 동력자야. 집사님 잘 그리고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기 상황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위기에서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언제 교회에 오셨습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살 길이 없을 때, 가슴이 무너졌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때 살고 싶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조금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피해갈 길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혈류증으로의 피를 토하는 혈류증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이걸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들, 많은 병원에 찾아다니며 모든 물질을 다 탕진, 집까지 다 탕진하여 의약으로 고쳐보려 하여도 다 돈만 다 탕진하고 고침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병원도 못 갑니다. 왜? 돈을 다 떨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데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헌금을 한 적도 없고 봉사도 한 적도 없으니까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며 나 좀 고쳐달라고 하는 체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살고 싶어서 여러분 믿음의 신비가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라면 내가 딱히 주님 앞에 내 여기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끄러워서 그냥 그 웅집해 있는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 그분의 뒤에 있는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비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집회 보면요 연세 많은 분들은요 정말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게 제가 안수하면 막 내 손을 끌고 막 당겨요. 이렇게 막 당겨 아픈 부위 만져달라고 막 놀라면 딱 잡고 뛰지 말라고. 그거 그 사람의 믿음이야. 이 여인은 주님의 손 만지자 자기가 주님이 입고 계시는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고침 받을 믿음을 가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웅집해서 이리 밀고 저리 미는데 누가 당신을 만졌다고 하십니까? 아니야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의미 없이 기대 없이 믿음 없이 지나치고 밀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지 여기 한 여인이
정말 좁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 고침 받는다는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 소리 듣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이, 야, 이 여, 뭐, 안 하고, 네 그 시간들, 그 돈들 어디다 다 허비하고, 다 죽게 되어서 내게 와서 도와달라 하느냐.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아무리 망가지고, 뭉개지고, 깨어지고, 바스러져도 믿음으로 오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야. 나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최고의 위기가 주님께로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나가는 때 교회에 난 적 없어. 슬퍼야 나옵니다. 괴로워야 나옵니다. 갈 길이 없어야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살긴 살아야 되는 살 길이 안 보일 때 주님께 나옵니다. 그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편안한 삶에 취해 사는 것을 목적 삼으면 안 돼요. 더 큰 믿음 갖기 위하여 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위기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홍해 앞에 세웠을까요? 왜 아말렉 앞에 세웠으며 요단 앞에 세웠으며 여리고성 앞에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목적이 뭐냐? 위기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다. 위기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못살기마다 주어졌던 위기의 순간을 재수 없어 그랬고 나쁜 놈 만나 그랬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기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셨구나는 것을 깨달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거룩한 부르심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수놓아진 위기의 순간들을 감사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갖게 하기 위하여 그러셨구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를 계속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인 사람이 있어요. 맨날 고통의 멍에 벗어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이걸 10년을 불러. 그 노래만 좋아. 여러분, 한 1년 다니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러야 됩니다. 아멘. 막 예수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걸 불러야지. 맨날 고통에 멍에 벗어리 가슴이 찔러 예수께로 눈물 뚝뚝뚝뚝뚝. 10년이 지나도 그러면 고통의 멍이 안 벗겨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로 안 오기 때문입니다. 단불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주님 만나서 춤추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작것들이 왜 이 해방을 못 받느냐, 왜 기적을 못 만나느냐,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무 고집이 있어서 그래, 너무 교만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요, 여기에 글 모르는 사람 누가 계십니까? 저보다 똑똑하지 않는 분 누가 계시며 또 거꾸로 나는 바보냐 이 말입니다. 기적은요, 머리가 복잡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세상에 너희들 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는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아멘. 기적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가장 단순해야 됩니다. 기적의 요소를 내가 설명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 보니까 주님 계신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요소는 첫째로 문제가 있어야 돼. 문제가 오면 아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그럴 대포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하다. 막 위기가 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기죽고 겁먹고 그러면 기적은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목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기적을 일으키면 위기를 만들어야 돼. 제가요 위기를 얼마나 잘 만듭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지식기 사고 힘들게 만들고.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십니까?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야. 주셔놓는 거야 그냥. 응? 내가 바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를까? 내가 다 알아. 과정이라 그걸 못 견딘다면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근데 이런 봐봐요. 위기를 찾아가야 돼. 위기. 우리는 바보처럼 어제의 울타리에 갇혀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울타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위기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랬어. 이거 뭡니까? 핀잔을 줬다 이 말이야. 우죽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너무 부드럽게 다가오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핀잔을 줄 때로는요, 이른바 성경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면 자존심이 꺾여야 됩니다. 자존심을 안 꺾으면 그 사람에게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참, 아이고, 어떤, 이른바 봐. 예수님이 눈먼 봉사에게 침을 뱉은 흙을 박아서 실로망에서 씻으라고 그러고, 이제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고, 막 핀잔을 주잖아. 잔, 개, 뭐, 있잖아, 이방인에게 개, 저 뭡니까? 뭐랬지? 개들도 창에 떨어지고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잖아. 여러분, 이것만, 사람의 자존심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제,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거 10분의 1만 해도, 패! 하고, 아, 이거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 간다. 여러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 잠시라도 안 잡숴 본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라서 수위 조절할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위 조절도 없어요. 막 까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견뎌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다? 이 여인이 하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자, 기적의 원리가 문제, 위기, 플러스 순종 이코르 기적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기적은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오면 기적이 온다. 시작. 근데 왜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사람이 뭐냐면 무조건 순종이라는 이 담백한 믿음이 없는 거야. 무조건 순종이라는 걸 담백한 자 설명을 할게. 결례를 따라 여섯 항아리 빈통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 부었어요. 물 부었느냐? 그걸 뜨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연회장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을 딱 보더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잔치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먹여서 취한 뒤에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어째서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제서 취한 뒤에 이제서 좋은 포도주가 가져왔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었다. 완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모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 넣었을까? 예수님 포도 메달을 넣었을까? 무슨 화학을 넣을까? 포도주 맛내는 것을 넣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잔머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머리가 있고 여러분도 머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것이 가미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이성이 가미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거기 아멘함에 있어서 왜 그랬을까 따져 삼으면 안 돼. 여러분 너무 많이 따져요 보니까. 제가 뭘 시키면
왜 목사님이 나를 시키지? 그러면 이미 기죽 도망가는 거야. 왜 그랬지? 이것도 기죽 도망가는 거야. 그냥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조미료가 있어요? 무슨 화학적 반응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봐봐요. 물 퍼서 다시 퍼서 주는데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데 있어서 우리를 기적으로 사용, 기적을 도구로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순수한 순종입니다. 뭐라고? 되냐 안 되냐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몰아내는 태풍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바보가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자꾸 이성을 집어넣고 논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이런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지 순종으로만 역사하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미료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거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늦어지고 교회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 순수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더 냉정하게 따집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 좋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입니다라고 이룬 거 뭐 있습니까? 인생은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꾀에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꾀를 쓰고 살면 안 돼요. 믿음은 순수한 거예요. 위기가 있으면 주님 말씀하는 대로 아무 조미료 넣지 말고 아무 조미료 넣지 말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역사하느냐? 그 순수한 믿음 보고 역사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셨어도 여러분이 기적은요 아이들에게만 일어난다? 순수한 사람들한테 일어난다? 우리 교회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정말 병 고치고 악한 영 떠나가고 삶이 바뀌고 막 행복해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기적이 그렇게 매일 기적이 일어난 게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고 해벌레하고 어? 저런 날라리 같은 집사 이런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어? 이게 왜냐? 머리를 안 굴리니까 그런 거야. 내 많이 아는데 아직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에는 세상적인 조미료를 넣으면 안 돼. 단순하라 이 말입니다. 단순하라.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을 보고 저는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 있어요? 성경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럼 성령이 일하시면 매일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기적이고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왜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그 기적을 단 한 번도 못 받느냐? 그거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사람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교회 단순하고 겸손한 교회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간증했듯이 저 황집사의 아이 고친 거 이야기를 하면서 내 그 남편이 이전 예배에 참석해서 그 이야기했다. 그 아내 되는 집사가 그 병원에다가 빨리 큰 병원에 가져가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안 데리고 가고 이 우리 교회 데리고 오신 이 어머님의 다섯 살 배기 아이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응급실에 안 데리고 가고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본인은 날라리야. 내가 잘 알아요. 황 날라리. 그런데 이분이 어떤 그 믿음이 생겼느냐 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전에 50일에 기적할 때 자기 코가 심한 충농증이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라고 하는데
얼굴을 수술한 게 무섭기도 하고 일도 복잡하고 해서 목사님 나 수술 안 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강대산에서 누워서 내가 손에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술 안 하고 고쳐주셨어요. 그걸 경험한 거야. 그걸 경험하니까 어머나 맞네 하고 믿음이 생겨서 큰 병원 가라고 하는데 그 밤에 큰 병원 안 될까 하고 기도하러 온 걸 보고 나는요 제 양반은요 나한테 돈 하나도 안 줬어. 밥은 한번 사준 적이 있나? 그런데 밥도 야 구질한 거 사줬어. 그런데 먹은지 말지 마. 애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걸 완전 유토되게 시작이고.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애는 어떻게 그리 많이 낳는지 몰라. 세 명이나 낳아. 그런데 이런 봐봐요. 그런데 딱 아기를 데리고 이게 감염성 뭐 화상 뭐 이게 뭐 하여튼 복자 이름이 뭐더라. 몸이 막 이렇게 화상이 확 든 것처럼 껍데기 벗겨져 따갑고 막 오물 퍼지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딱 보면서 내가 감동했어요. 내가 믿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 믿어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고 이 마음이 드는 거야. 죄를 물리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해서 나는 능력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이 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섰다 그래버렸어. 시작. 나섰다. 그 내 마음에 안 났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 들 수 있지. 근데 그 마음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 마음이 안 들어오더라고.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좀 제발 좀 날 때 감동 좀 시켜봐. 응?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래도 기도는 기도고 병원은 병원이잖아. 맞아 틀려. 그런데 병원에 안 갔어. 그 반점이 생기고 따갑고 울고 그런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간 거야. 재운 거야. 재웠는데 밤에 그 반점이 있는 것을 보고 눈뜨고 따뜻하던데 새벽 4시쯤에서 남편 된 조집사가 불안하게 일어나 딱 보니까 아내를 끼웠더니 한 겨울에 끼웠더니 여보 우리 아이 나섰어. 얼마나 이봐요. 병원 가서 검사하고 주사 맞고 뭐하고 돈 쓰고 막 입원하고 안 하고 한 번에 기도받고 땅이잖아. 그러면 어느 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올렸더니 조임사가 그걸 기억하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러더라. 다음 봐야 돼. 안 그랬으면 이 여름날 바다가 부르는데 교회를 오겠어? 내가 잘 알아. 맨날 놀러 다녔다는 거. 지금도 그 유혹이 왔다 갔다 한데 그래도 그 주님 좋아지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야. 여러분 기적 봐야 돼요. 기적 봐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적을 봐야 믿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전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웃는 모습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모습,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삶이 쉬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국의 국방장관인 나만 장군 이야기하잖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화냅니다. 그런데 무기 그 덜 여러분 봐봐요. 따라서 교만이 문둥병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 은혜를 받으면 교만이 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교만이 조금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교만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교만을 벗으세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라 이 말이야. 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성을 쌓으려 했습니다. 아람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대국방장관이었어요. 찬란한 금빛난 옷을 입었어요. 군장을 달았어요. 금마차를 탔습니다. 경호원도 하인들을 앞에 쫙 세우고 6금 이상의 감사헌금의 예물을 하고 엘리야한테 찾아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세 번 시켜 그 물건 그 선물 필요 없다 가다 그러니까 화가 빡 내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봐봐요. 그 사람 교만 꺾으려고 하는 거야. 교만이 꺾여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봐봐요. 요단강에 가서 감추고 있는 몸의 문둥 질병을 하인들과 종들과 경호원들이 다 보여야 돼. 벗어야 돼. 사람들의 비난과 어머나 저 문둥병자네? 이 소리.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교만을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왔다가 이웃다가 또 들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부끄러움을 자기의 교만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일곱 분 딱 완전히 순종할 때 그 살결이 어린 아이처럼 쉬어졌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이성과 지식의 더러운 생각이 가미되면 그것이 떠날 때까지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하면 자꾸 지연되어요. 모든 일이 미루어지고 영적인 통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순종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끝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화학적 변화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나를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믿고 했더니 주님이 이것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불행도 주님 바꾸시면 금방 바꿉니다. 가난도 저주도 몰아냅니다. 질병 고치는 거 간단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잘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대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수성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사람은 사는 것이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평안함을 추구하며 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곳이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증명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기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 보면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저도 보면 목회하면 이름을 아시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스스로 위기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에요. 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심심하면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위기 만들고 또 사건도 만들고. 왜냐? 위기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다는 고동 삶을 살지 말고 기적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심심하십니까? 바이킹이라도 좀 타세요. 할렐루야. 좀 사업도 저질러보고 자꾸 도전하고 위기를 만들어야지. 어제 10년 전에 그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마시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맨몸으로 강량에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손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오늘 여러분 주님 계시면 기적의 모든 기적이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여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은 정말 기적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나